셀리랑 오래 만났습니다. 셀리하고는 고등학교 때 만났습니다. 야, 자는데 셀리가 몰카면 죽방 때려. 아니, 셀리가 요새 몰카에 미쳤어요. 몰카에 너무 미쳤어요. 지금 미쳤어요. 자기 빨리 좀 와. 제가 지금 시급이 32,000원입니다. 제가 시급 32,000원 받고 일하는 기술자입니다. 좋죠? 목수예요, 목수. 나무집 짓는 사람입니다. 다르게 보이죠? 일주일에 40시간 일합니다. 그거보다 적게 일할 때도 있고 많이 일할 때는 없어요. 애새끼들이 일을 안 합니다. 오늘도 비도 안 오는데 비 올 것 같다고 다 그냥 집에 갔어요. 원래 임금이 세기도 한데 제가 잘 벌졌어요. 아, 뒤질랜드로 온다고 다 이렇게 버는 거는 아니에요. 세금은 31% 냅니다. 세금 많이 내요. 통장 섞기 안 합니다. 근데 셀리는 제 통장에 그 액세스를 갖고 있어요. 아니, 셀리가 학생 때 그지여갖고 제가 그렇게 해줬습니다. 왜냐면 집에서 용돈도 많이 안 받았거든요.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제가 그걸 했죠. 원래 고등학교 때는 같은 반이었어요. 제가 좀 착해서 셀리가 그지였는데, 그지인데 뭐 그지같이 다니니까 제가 제 통장을 이렇게 해줬죠. 뭐 제가 원래 좀 착합니다. 되게 빨리 와! 그리고 셀리는 이제 포즈 간지나게 앉아가지고 키위. 아, 이거 너무 바빠. 아, 맞다. 핸드폰도 이거 제가 쓰는, 지금 셀리가 쓰는 거 제 거예요. 바꿨지? 맞다. 지 야외 방송할 때 지 핸드폰으로는 안 된대요. 아니, 안 되는데 어떡해. 지 거 아무것도 없어요, 얘 진짜로. 그리고 이 지갑도 제가 사줬어요. 셀리 그지 때. 셀리 그지 때 생일날 다 찢어진 지갑을 들고 다니더라고요. 지갑이 다 찢어졌어.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거를 아직도 쓰고 있더라고요. 제가 셀리 거는 다 사주면서 저 거는 또 안 사요. 맞아. 옷도 안 사요. 그래서 맨날 360으로 똑같은 거 들고 다니고. 네, 저는 돈을 아끼는 사람인데 셀리한테만 안 아낍니다. 너무 많이 썼는데? 갑자기 열받네. 아니, 셀리가 지 골프가 너무 재밌대요. 그래서 골프채 막 보고 있는데, 아, 이거 진짜 사고 싶다 막 이러는 거예요. 아, 근데 선생님이 그랬잖아. 자기도 그랬잖아. 막 갑자기 그거 꼭 끌어안으면서 사고 싶다며. 근데 언제? 골프채요?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샀어요. 아니, 근데 선생님이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전 너무 잘한대요. 그래서 나는 연습채 이걸로 안 된대요. 꼭 자기채가 있어야 된대요. 그러면 더 는다. 뭐 연습채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. 쟤는 이제 1500불이에요. 1500불짜리 제가 풀세트 사주고 저는 150불짜리 중고로 샀습니다. 또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? 저 자신은 제 돈으로 골프채 15만원짜리 한 12만원짜리 중고로 사고, 저 인간은 1500불짜리 한 120만원짜리 골프채 새 걸로 샀어요. 심지어 쓰지도 않음. 그게 포인트예요. 아니, 지가 열심히 쓰면 괜찮은데 심지어 쓰지도 않아. 형식적으로라도 출근할 때 골프채 들고 다녀라. 핸드백 대신 골프 가방 들고 다녀. 근데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. 그래? 그거는 내가 낭비하진 않잖아.